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에코프로버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2% 상승하면서 모처럼 양봉이 나왔네요. 자, 우리 거래량도 실리면서 양봉이 나왔고, 자, 우리 오늘 이와 같이 급등한 것, 바로 우리 전 회장, 전 이동체 회장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다들 이미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체 전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는 2분기가 영업 손실 바닥, 실적 바닥이다라는 이와 같은 소식도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또 테슬라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2차 전지주들 모두 상승, 반등이 나왔다. 요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우리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 테슬라가 최근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급락이 나오고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여기에서 강한 급등이 나온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여기가 왜 그렇다? 바로 올해 24년 새해부터 테슬라가 비실비실했었는데 우리 4월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난 급등이 나올 때 바로 1월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고점의 저항을 돌파를 하고 눌렀는데 다시 급등, 다시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 2차 전지도 함께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머티는 이미 주가는 바닥이에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추세,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여기 거래량 실린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동그라미 친 노란색 구간. 바로 외국인 기관, 우리 기관,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기관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에 기관에서 강하게 사줬습니다. 보세요. 우리 연기금. 연기금에서 강하게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우리 급등을 이끌었다라는 거. 자, 우리 이때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고, 우리 연기금,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 그래프가 잠깐 꺾이는 듯하다가 다시 올라왔죠. 연기금은 여전히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연기금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모아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연기금이 여전히 물량을 쥐고 있고 또 우리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 전지에 반등이 나오면 함께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우리 급등이 나올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좀 상승이 나와 주었고, 자, 오늘도 외국인이 사주면서 우리 오늘 급등이 나왔죠. 최근에 우리 양봉 나온 날을 보면은 외국인이 사줄 때 계속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국인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우리 외국인. 아시겠죠? 우리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나온다. 우리 최근에 이 구간 누가? 연기금. 연기금이 꾸준히 사서 보유하고 있고,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함께 사주면 가장 베스트인데, 일단은 지금은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기에서는 연기금의 매수에 따라서 움직이고 했다. 일단은 바닥. 아시겠죠? 지난 저점과 이번 저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현재의 주가 위치는 바닥 구간이고, 지난 하락이 끝이 나고, 하락은 끝나고, 횡보를 하다가 급등하는, 지금은 바닥을 다지면서 우리 이 구간 횡보의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주가 다시 상승할 거고, 거래량의 변화를 봐야 되고, 거래량이 이번에 다시 한번 조금 솟아주는 것, 요것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에코프로 머티는 저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지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여기에 제가 검은색 선을 추가를 했는데 자 여기 검은색 선에 왔을 때 저점에서 정확하게 제가 과거부터 저점 반등 신호 정확하게 다 여기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 우리 이번에 다시 여기 검은색 선에 왔죠. 자 여기 검은색 선에 오면은 무조건 저점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고 이거 여러분들께 알 수 있는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엔벨로프 매매 기법으로서 지금 말씀드렸던 순간에 오면은 우리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엔벨로프 지금과 같이 하락장 폭락장 대내외 악재 발생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공포심을 이겨내고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반등 시 매도하는 기법이다라는 거 자 우리 공포심을 이겨내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폭락이 나왔을 때가 이러한 위치 공포심을 이겨내고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자, 우리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설정하는지부터 해서 우리 실전 매매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매수의 타점 하단선에 왔을 때 1차 매수 5% 하락하면 추가로 총 3차에 걸쳐서 분할 매수 매도는 기본적으로 10% 정도 1차 크게는 20% 30%도 바라보면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와 같은 매매 기법 자료 여러분들께 선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5073-7491 기법 선물이라고 기법 선물 또는 엔벨로프 기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자 우리 요것만 설정해도 주가가 지금 현재 우리 바닥 구간인지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 또는 추가를 해야 되는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정확하게 제가 반등 나갈 때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죠. 자 우리 지난번 여기 5월 말에도 여기 5월 31일이었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이 구간 저점에서 타이밍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5월 31일 금요일 날이었고 우리 그때 75,000원 77,00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타이밍을 잡아드렸고 자 그 이후 주가 바로 급등을 했죠. 이와 같은 타점 여러분들 함께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타점 여기 번호로 5073-7491로 에코 두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매수의 타점과 매도의 타점 다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선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고 또 바로 급등하니까 매도의 타점도 다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급등했을 때가 6월 10일이었는데 여기 매도해야 된다고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때 6월 10일 날 급등할 때 우리 이렇게 전략을 드렸어요. 단기적인 급등세가 큰 만큼 언제든지 조정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와 같이 급등할 때 주가가 맨날 올라가면 가장 좋죠. 하지만 주가라는 건 상승함에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이와 같은 변동성을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구간 지금 주가가 상승하다가 눌러놓고 또다시 상승하다가 눌러놓고 이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일단은 그러면 우리 주가가 올라와 줄 때 바로 저항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저항 지금 현재 오늘 월요일장도 우리 직전 고점의 저항 라인 자 우리 직전 고점 저항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 구간의 저항 라인을 지금 현재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 우리 지난번 여기 윗꼬리 달렸던 순간 이날 21선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21선을 또 다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또 다시 자 우리 여기 21선은 저항 계속해서 우리 21선에 저항을 맞았지만 이번에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시고 있는 가운데 일단 여기 지점 고점 이 구간에 저항 라인을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돌파 시에는 15만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5만원 라인은 어디다? 자 우리 15만원은 바로 우리 자 보세요. 우리 이날 이 저항 정확하게 저항 라인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우리 매도 타이밍 말씀을 드렸던 순간이에요. 지나고 봤더니 우리 그날 정확하게 우리 저항 라인에 얻어 걸리면서
우리 이날 고점이 나왔죠. 자, 우리 이렇게 매도 타이밍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자 계속해서 보내드렸고 6월 10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 13만 5천원에 매도한다라고 매도의 전략도 드리고 매수의 전략 매수 매도 다같이 에코라고 두 글자 5073-7491 에코 남겨주시면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다시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저점 바닥을 확인했던 순간까지 내려온 가운데 우리 여기 엔벨로프 기법 여기 기법 하단선에 와서 반등이 나오듯이 지난번과 똑같은 위치 반등이 나올 거다. 우리 반등 나오면 또 제가 매도 전략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흘러내리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흘러내리는 구간 이 구간에 많은 매물이 존재한다라는 거 매물 아시겠죠?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그죠? 올라왔다 내려오고 올라왔다 내려오고 하다가 뚫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응책 매수의 대응과 매도의 대응 함께 다 알려드리면서 또 여기에서는 바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조금 시간이라는 게 다소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단기 단타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 단기 단타 종목 그리고 우리 한방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도 최근에 큰 수익을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들여서 안겨드렸고 우리 대왕고래 종목 자 우리 대왕고래 종목은 앞으로 5배 500%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자 우리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슈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왕고래 종목 여러분들께 선물로 또 요거 드리고 있죠. 대왕고래 매집주 히든 종목 500%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자 우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이슈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8월 말에 우리 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 시작이라는 이슈가 있고 우리 지난 6월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우리 일정에 따라서 우리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슈가 나오고 재료가 나올 때 주가는 움직임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현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최근에 우리 35억 배럴 존재 확률이 90% 이상이다라는 시추 물리 검증 계약도 실시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가오는 8월 말에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 9월달 12월 시추하기 전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일정에 따라서 우리 변동성이 나온다. 아시겠죠? 변동성 이런 순간들 타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왕고래 종목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매집 히든 종목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로 에코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대왕고래 종목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순간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 더 올라갈 이러한 바닥에서 여러분들 잡을 수 있도록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 또 우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미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리 제가 지난주부터 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정점이 아니다. 더 이슈가 된다. 미리 준비하자라고 우리 요거 코로나 관련주 자료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산 재유행 관련주 자료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손소독, 그리고 치료제 등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투자는 어떻게 신규 매수 타점과 추가 매수 또는 목표가까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코로나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 네명중한 명이 코로나다라는 소식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직장 동료 또는 친인척에서도 하나둘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외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 이렇게 휴가지에서도 우리 사고 있다. 바로 자가진단 키트. 편의점에 요즘 자가진단 키트가 동일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자가진단 키트. 다들 한 번쯤은 코 쑤셔보면서 아팠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휴마시스에서 만든 거죠. 휴마시스 주가가 요즘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올림픽 선수들도 40명 코로나가 걸렸고, 자, 우리 지금 현재 대유행 목전이다. 치료제가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달새 5배나 급증. 8월, 9월 6차 대유행 예고. 이와 같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8월 셋째 주, 넷째 주가 정점이 될 거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자, 우리 백신 접종도 필요하고, 입원 환자가 이렇게 늘고 있다. 자, 우리 이 휴마시스 계속해서 그림에서 나오고 있듯이, 이 자가진단 키트, 그저 병원 갈 필요 없이,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시장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이 휴마시스예요. 휴마시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미리미리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자료가 있어요. 지난 우리 8월 2일 금요일 날, 자, 우리 주말 앞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 미리미리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 우리 100일의 한자도 넘어서고 있고, 여기 보면 랩지노믹스, 우리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리 19 환자, 코로나 19 환자 급증하고 있다. 전염병 관리 비상, 이와 같은 소식들을 제가 8월 2일 날에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주말 앞두고, 8월 2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 앞두고,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를 드렸고, 그리고 이 타점도 함께 잡아드렸어요. 자, 여기 텔레그램 여러분들 무료로 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텔레그램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쪽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러한 상황들 미리미리 준비하자. 다 여러분들께 문자도 보내드렸어요. 자, 우리 지난 8월 2일 날 휴바시스, 그죠? 랩지노믹스, 아까 여기 다 올려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여기 텔레그램 방에. 그리고 8월 5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월요일 날 시장이 폭락을 했죠. 이때도 휴마시스 1600원대, 랩지노믹스도 2600원대 여러분들께 매수하자라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그때가 이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폭락했을 때.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순간들 미리 미리 여러분들께 준비하자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랩지노믹스도 주가가 보세요. 이 구간에 준비를 해서 지금과 같이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종목 함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텔레그램 초자와 더불어서 문자 이렇게 다 함께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관련주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 이거 자료도 보내드려요. 우리 코로나 확산 재유행 관련주. 자, 우리 진단 키트, 바로 우리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마스크. 우리 이제 또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또 우리 치료제 품귀 현상, 소독제, 결국 순환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준비.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금요일날, 이번 주 내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관련주 자료, 여기 기업 소개부터 매수 타점들, 매도 타점들, 우리 대응 전략,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자료,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 7491 이쪽으로 코로나 자료, 코로나 자료, 요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우리 코로나 분석 자료 관련주들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우리 텔레그램 방,
여기에서 미리미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투자 전략, 여기에 다양하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 자, 요 텔레그램 입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상단의 번호로 텔레그램이라고 남겨주시면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고, 우리 타점, 이 타점 함께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